친구도 안녕.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너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자, 지금 오늘 아침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보통 이제 루틴이 커피 마시고, 지금 나는 지금 커피를 먼저 마셨거든? 마시고, 좀 내려와서 봤더니, 주방을 봤더니, 우리 집 주방이거든? 봤더니, 이렇게 또, 자, 주방을 보니, 우리 신랑이 어젯밤에 스시집 사장님 레슨을 하고, 이렇게 선물로 가져온 또, 받아왔네. 이 정도 드시고, 자, 선율이 일어났고, 자, 오늘은 조금 피곤한 관계로, 도시락을, 아이들 도시락을 뭘 싸줄 거냐면, 그거 해준, 뜻이 이걸 어떻게 싸줘, 이렇게 차가워가지고. 응? 이거 그냥 먹자. 먹고, 저거, 여기서 먹고 가라고. 어, 애들이 스시를 싸달랬는데, 이거 이렇게 차가운 거는, 사실은, 계란에 부치면 되거든? 계란에 부치기 전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낫또 있지. 낫또하고 내가 이제 김을 들기름에다가 구웠어.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아이들을 싸줄 거야. 여기 동쿠바는 이렇게 이런 도시락도, 보온 도시락도. 이거 사실 한인마트에서 샀거든? 일본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에 하나씩은 있잖아. 여기 뭐 이렇게 인삼 그려져 있거나. 우리 집에는 이게 꽃이 그려져 있네. 아니요, 맞아. 청포도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 나눔이 거가 분홍색인데 나눔이 있을 때 안 나와. 그냥 밥에다가 내가 애들 도시락에 되게 목숨을 건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은 애들 나, 우리 집이 낫또를 좋아해. 둘째는 좀 밥을 많이 먹는 애야, 얘는. 어, 이제 선율이 거잖아. 현기야, 나님한테 가가지고 너 도시락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봐. 위태하다고 전해주고.
오늘 아침에 먹을 거 하고 손유리 도시락. 생선 익혀가지고 손유리 도시락을 싸줘도 되지. 손유리는 낫도를 잘 못 먹을 것 같아서. 계란이 제일 자주 사는데. 그거 안 샀다는데. 이따 먹어. 이들 이제 학교 보내고. 아주 미지근해. 외국에 살면 매일 국화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또 필요해. 국 같은 게 대신 이제 티를. 오늘 여기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 있지? 여기를 좀 치울까? 여기를 좀 치워도 엄청 깨끗해질 거야 지금. 이불을 먼저 보도록. 여기를 이렇게 치워야지. 맞아. 큰 걸 넣어 줘야지. 맛있다. 제자리 안 났다고 이거 또 짜증났어. 독재자 김정. 야 너 존나 가겠다. 너 그 모양 난 거 티도 안 났어. 구울 때 달라.
스팀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뭐 튀김옷 안 하고 그냥 튀긴 거? 어, 튀긴데요. 많이 튀기겠네. 응. 다 빠진다. 빨리 되는 거지. 생각보다 많이 튀겠어. 어, 야, 냄새. 조림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야? 그렇지. 오징어 더 크리스피하게 해줍니다. 더 얇게.